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해 있는 이제 자녀 세대만 남아 있는 대단지 신축 현장의 복층 타입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복층 타입은 복층 중에서는 가장 넓은 타입입니다. 이 집이 고향 파주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복층이다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실내 공간이 널찍널찍한데요. 일단 각 침실 공간도 아주 크고요. 거실도 5m가 훌쩍 넘습니다. 보통은 5m에 근접하거나 5m가 조금 못 되거나 하는데 이 거실은 5m가 훌쩍 넘는 사이즈에다가 위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7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향 파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복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넓은 복층을 찾으셨던 분들, 개방감이 있는 집을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복층 영상을 쭉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복층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복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려서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는 어쨌든 역하고 도보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고 입지가 정말 괜찮은 신축 현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13차를 오픈을 했어요. 6개동 추가했는데 그 6개동 추가한 거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일반층이나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보다 평균 분양가가 1억 정도 더 높습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자녀 세대가 남아있는 11차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동은 304동입니다. 주차 공간은 다 똑같아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요. 또 바깥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튼 세대당 한 대씩은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 있는 공동 현관 열리면 계단 6칸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제가 몇 차례 설명 드렸지만 이 뒤쪽에서도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계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뒤쪽으로 탑승을 하시면 되겠죠. 자,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넓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3.6평, 실사용 면적은 위아래 확장 포함해서 77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인데요. 세대 현관은 일단 세로폭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좌측에 신발장이 4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도 똑같이 4칸입니다. 그래서 일반층하고는 다르게 전체 8칸의 신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 가운데 2칸은 이렇게 거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우측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인데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이제 이 복층 타입이 방 크기부터가 남다릅니다. 이 사이즈 지금 이제 표시가 될 텐데 3400에 3300 이 정도 되는 방이에요. 이 정도 방 크기는 30평대 초반 빌라의 안방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넓게 첫 번째 방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복층 타입은 일반층이나 테라스 타입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현장의 시그니처죠. 메리평 붙박이장이 이 복층 타입에는 없어요. 방은 정말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거든요. 보통 첫 번째 방 들어가 보면 뭐 3300에 2700 이 정도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된 거니까 방은 정말 큰데 이 현장의 시그니처인 메리평 붙박이장이 없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이 워낙 넓으니까 한쪽에다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60cm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방이 작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땐 추가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메리평 붙박이장이 있었으면 더 베스트이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이 있고요. 이 방도 첫 번째 방만큼 큽니다. 꽤 넓은 공간인데 이 방에도 역시 수납장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이나 두 번째 방은 방이 넓은 대신 이제 메리평 붙박이장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예, 요게 이제 다른 타입보다가 이 복싱을 딱 보면, 왜 여기는 수납장이 없지? 예,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살짝 좀 아쉬운 점이다. 다만, 방은 굉장히 넓어져서 쓸모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역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따라 들어오면, 한쪽 벽면에 이렇게 수납장을 또다 채워 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놨고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의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양변기에는 비데가 있고요. 세면대도 벌써 상판이 많이 길죠. 예, 다른 타입들보다 확실히 욕실이 많이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면 이쪽에 욕조까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른 타입들 보다가 이 타입 메인 욕실을 딱 보면 아, 확실히 많이 길어졌구나, 넓어졌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거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복층 타입의 메인 욕실을 봤고요. 자, 이제 나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영상 처음에 거실이 5m가 넘는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의 빌라에서는 뭐 복층이든 일반층 타입이든 아무리 거실이 넓어도 뭐 확장해서 쓰는 멀티룸까지 포함하지 않는 이상 5m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거실 폭이 5m 50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넓은 거실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위에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있고, 전열 교환기. 다른 타입하고 똑같이 옵션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인 건 똑같고요. 이제 거실 뷰가 제가 먼저 소개했었던 1층 테라스 타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주차장이 보이는 뷰라고 해도 앞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일단 1층 테라스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랬고, 뭐 기준층 같은 일반층 같은 경우에도 앞이 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층 타입은 앞에 이제 앞동 건물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비스듬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좀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답답한 건 아닌데, 뻥 뷰는 아니라서, 뻥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실망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죠. 동강거리는 다시 보여드리면 꽤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건 아닌데, 어쨌든 뻥 뷰는 아니라는 거. 측면은 이렇게 살짝만 터져 있고, 이쪽 측면도 뭐 건물이 있어서 뷰가 빵빵 뚫려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을 보도록 할게요. 주방도 이렇게만 보셔도 꽤 여유가 많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식탁을 이 앞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요. 4인용을 놔도 좋고 6인용 식탁을 놔도 좋습니다. 8인용까지는 어려운데요. 6인용까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한쪽에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 거고요.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이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 1구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가 보조 쿡탑입니다.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옆으로 가면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가 1구고요. 인덕션이 2구인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위에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도 가스배관이 나 있죠. 그래서 메인 쿡탑을 가스레인지로 바꾸겠다 그러면 쉽게 교체가 가능한데요. 이 옆에 다용도실을 보면 이미 보조 쿡탑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메인 쿡탑을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다용도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여기 제가 일반층 타입도 넓다 넓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1.5배 정도 더 넓은 공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넓어진 복층 타입의 다용도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서 이렇게 계단 모양이 생겼죠. 여기는 살짝 꺾여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안쪽 공간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쓸모가 있어진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방도 상당히 개방감도 있고요. 정말 많이 넓어서 다른 타입보다가 이 타입을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자, 안방에 에어컨 역시 있고요. 안방도 저 안쪽까지의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층 타입의 안방도 꽤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끝쪽은 라인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컴퓨터 책상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서재 느낌 나도록 연출해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화분 같은 거 식물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뭐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은 크게 나 있는데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앞에 뷰는 이제 건물 뷰입니다. 예, 딱히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안방 측면 뷰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1층 테라스 타입에서 봤던 그 라인하고 똑같은 거죠. 측면에 주방 쪽에서 보는 측면 뷰가 이런 거였는데 안방에서 보는 측면 뷰는 그래도 아주 예쁩니다. 자, 안방 욕실 안쪽에 샤워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다른 타입들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서 안방 욕실은 빠르게 패스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은 안쪽까지 공간이 또 많이 깊어졌어요.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행거가 안쪽까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공간만 따져도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도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공간들이 확실히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층이라서 그렇지 일반 층을 보면 이제 위에 공간 빼고는 아래층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타입의 일반 층이다 그러면 다른 타입들 보다가 이 타입 봤을 때 여기 진짜 많이 넓네 하면서 선택을 하셨겠죠. 예, 일반층은 없습니다. 복층만 남아 있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 폭은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복층 빌라 중에서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단독주택은 1m가 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복층 빌라에서는 1m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딱 한 집 빼고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뭐 한 90cm 정도 되는 폭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경사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틀어서 쭉 올라오면 아주 넓은 복층의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안쪽에서 전체 크기를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 보조 주방이 있는 라인까지 그냥 한 번에 사이즈를 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 안쪽까지가 8m가 넘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제가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의 복층 빌라들의 복층에 올라가서 보면 이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에 여기에 그냥 보조 주방도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 공간 안에 보조주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으면서 안쪽에 이렇게 보조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넓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급은 아니더라도 공간 자체만 봤을 때는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공간입니다. 꽤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끝에 딱 알맞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층 타입이 다른 복층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복층의 욕실인데요. 복층 욕실도 넓어요. 자, 안쪽까지 꽤 많이 긴 겁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넓은 거예요. 길게 넓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 단 하나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거, 아쉬운 거보다는 아 요거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했던 거는 여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욕조를 좀 크게 설치를 해놨어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래층에 욕조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복층 욕실에다가 이렇게 넓은 욕조를 하나 설치를 해놨으면 네. 또 이왕이면 설치할 거면 월풀 욕조로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넓고요. 환기창 설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의 욕실까지 굉장히 넓고요. 이제 여기가 복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복층의 첫 번째 방, 이 방도 이제 아래층 첫 번째, 두 번째 방하고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방도 복층에서는 좀 작은 방인데, 작은 방 치고는 꽤 넓은 공간으로 확장을 잘 해놨고요. 복층도 역시 조절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는 복층에서도 가능하고, 이 복층 거실에도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큰 방인데요. 여기에도 에어컨은 있고요. 복층의 두 번째 방이면서 이 큰 방은 정말 많이 넓습니다. 아래쪽에 안방 보셨죠? 그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니까 복층의 두 번째 방은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창은 이쪽에도 하나, 정면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은 테라스 쪽을 보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데 차생활 보호가 가능하죠. 여기 테라스에서 나가서 보면 이쪽에서는 이 안쪽을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을 테라스 쪽으로 내놓은 거고요. 이제 이쪽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테라스는 제가 여러 차례 이 현장 와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사생활 보호가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는 다 있고요. 아래쪽도 관리가 쉽도록 방부목이나 이런 걸로 마감을 한 게 아니라 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길이나 이 폭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넓게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사생활 보호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 이쪽은 일단 다 옹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옆 세대하고 볼 일이 아예 없고요. 자, 이쪽은 이제 다 막으면 답답하니까 뚫어 놓은 건데 이쪽도 지금 보면 이 앞에 건물은 있어도 이게 테라스끼리 마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방하고 뭐 복층 욕실 정도의 창이 나 있는 것 빼고는 저쪽에서 이쪽을 볼 일이 극히 드물지만 이것조차 싫다 그러면 여기만 그냥 막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예 볼 일이 없거든요. 이쪽은 다 나무들만 있고 이쪽에 집이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막는다면 완벽에 가까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남은 세대 중에 이제 첫 번째 테라스가 있는 복층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복층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두 번째 복층보다는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린 이 복층이 정말 크기도 그렇고 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현장들 보셔도 요 정도 되는 사이즈는 정말 찾기 힘드니까요. 영상 보시고 또 나와서 직접 집도 둘러보시고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영상 보시고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